안녕하세요. 아들만 셋 있는 정단맥 이 원장입니다. 의사고요. 가끔 댓글에 오늘부터 키 크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? 라는 글이 달립니다. 그런데 놀라운 건 댓글 단 시간이 새벽 3시, 4시더군요. 해외 거주하고 있는 교포가 아닌가 싶은 시간대입니다. 그렇지 않다면 키 크는데 별로 좋진 않겠죠?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으로 추정되는 글들이 많이 있는데요. 그 나이 땐 아직 더 클 수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. 오히려 스트레스가 키 크는 걸 방해할 수 있습니다. 키가 크기 위해서 제일 먼저 무엇을 해야 할지 헷갈릴 수 있습니다. 의외로 해야 할 것들이 많거든요. 이번 영상에선 이제 키 크는 데 관심을 가지고 무엇부터 해야 할지 모를 때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얘기해 보겠습니다.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요.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. 옛날 사람들에 비해서 평균 신장은 점점 커져가고 있죠. 꽤 오래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봅시다. 교통수단이 발달하지 않았을 땐 대부분을 걸어 다녔을 겁니다. 현대인들보다 훨씬 운동량이 많았겠죠. 요즘처럼 밤늦게까지 텔레비전이나 스마트폰을 할 수 없으니 일찍 잠자리에 들었을 겁니다. 이렇듯 수면이나 운동적인 면에선 현대인들보다 키 크는데 훨씬 더 나은 환경이라고 할 수 있겠죠. 하지만 평균 키로 봤을 땐 지금보다 훨씬 더 작았습니다. 현재도 북한과 같이 식량 공급이 부족한 나라에선 평균 신장이 작은 편이고요. 그렇다면 유전을 제외한 후천적인 영향을 받는 부분에선 먹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. 우리의 유전자가 몇백 년, 몇천 년 사이에 크게 변하다진 않았을 테니까요. 유전자에 프로그램된 내용에 따라 충분한 영양 공급이 되고 잠을 잘 자고 적당한 운동을 하면 키가 크게 되어 있는 겁니다. 이 외에도 키 클 때 먹는 것이 중요한 것은 호르몬 분비를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. 성장 호르몬을 볼까요? 키가 크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호르몬 중 하나죠. 뼈뿐만 아니라 장기와 피부, 온몸을 자라게 하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. 이 성장 호르몬이 직접적으로 작용하기 위해선 IGF-1이란 형태로 변형이 돼야 합니다. 이 IGF-1은 성장 호르몬에서 전환되기도 하고 뼈끝, 성장판에서 분비되기도 하죠. 그러니 키 크는데 무척 중요한 호르몬이죠. IGF-1을 분비하도록 자극하는 호르몬이 몇 가지 있습니다. 그 중에서도 렙틴이란 호르몬이 IGF-1이 분비되도록 자극하죠. 렙틴 호르몬은 우리가 음식을 먹고 배가 부를 때 장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입니다. 이 렙틴이 IGF-1의 분비를 촉진시킵니다. 이거 무척 중요한 얘기죠. 밥을 먹고 배부르다고 뇌에서 느끼게 하는 호르몬이 키가 자라게 하는 호르몬을 분비시키게 한다는 겁니다. 음식을 먹을 때 포만감을 느낄 정도로 먹는 게 핵심이죠. 여기서 아무거나 막 먹느냐? 그건 아닙니다. 먹을 것들 중엔 우리의 포만감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죠. 주로 인스턴트 음식들과 음료수들입니다. 탄수화물이 많이 포함된 것들도 그렇고요. 설탕 중독이라고 불릴 정도로 먹을수록 더 찾게 만듭니다. IGF-1이 몸 안에서 키가 크게 하기 위해선 분비되고 오래 유지되어야 하는데요. 이 역할을 아미노산, 즉 단백질이 하게 됩니다. 대표적인 게 아르기닌이죠. 이게 식사를 할 때 육류를 같이 먹어줘야 하는 이유입니다. 키 클 때 먹는 것의 핵심은 골고루입니다. 성장을 하기 위해선 여러 가지가 필요하기 때문이죠. 음식 중에서 이렇게 다양한 영양소를 공급해 줄 수 있는 것이 우유입니다. 그에 대한 대규모 연구도 있습니다. 2017년에 발표한 논문이고요. 캐나다에서 24개월에서 72개월 사이의 건강한 어린이 5,034명을 대상으로 조사했습니다. 우유를 먹지 않고 두유나 아몬드 밀크를 먹은 아이들의 경우 키가 더 작았다는 결과를 얻었습니다. 결국 다른 음료의 경우 성장하기 위한 충분한 영양 공급이 잘 안 되는 거죠. 유당 불내성 때문에 우유를 못 먹는 경우엔 락토프리 우유나 치즈, 요거트로 필요한 영양소를 공급받아야 합니다. 정리하자면 첫 번째, 키가 크는 환경은 안정적이고 편안하다고 내 몸이 느끼는 상황입니다. 배불리 먹고 푹 잤을 때 이렇게 느끼겠죠. 두 번째,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해야 합니다. 편식하거나 탄수화물 유지의 식단, 인스턴트 음식들은 키 크는데 좋지 않죠. 그리고 우유를 비롯한 유제품을 섭취해주는 게 좋습니다. 영상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